웰컴 투 오토 GPT 파이썬 코드입니다. 터미널 창에서요. 텍스트로 쭉 정보 나옵니다. 당신의 유어 AI의 임무를 알려주세요. Name your AI. 포 example. GitHub 터미널 창에서 이 클론 띄우고 지정한 로컬 폴더에 쭉 터미널 창에 진행이 되고요. .template이라고 하는 이 API 키를 받는 곳은 OpenAI, Create New Secret Key, 아마존 그래픽카드, 샤프 보시다. 고로는 뭐냐? Continuous 모드에서는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토 GPT 바로 웹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롤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후다섯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토 GPT GitHub에 공개가 된 버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 따라서 설치하고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오토 GPT 여기 짝대기 가 있는 오토 GPT가 있고요. 오토 GPT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누가 또 웹에다가 편하게 여러분들 접속하실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오토 GPT가요. GPT-4 이 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AI에게 역할을 정의하고요. 실행할 작업 목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단순히 챗봇의 기능을 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Welcome to AutoGPT라고 해서 파이썬 코드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터미널 창에서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쭉 정보가 나옵니다. 당신의 유어 AI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임무를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디폴트를 이제 로딩한다 돼 있고요. 이 녹색으로 된 Name your AI. 예, 이름을 넣어라. For example 하고 나오죠. CHEF GPT라고 넣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원하는 이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Describe your AI's role 하면서 임무를 예,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제에서는요. Chef GPT라고 해서 요리사의 GPT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요. 다섯 가지를 넣었는데 현재 이벤트 예를 들면 이스터 행사에 맞는 요리 레시피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요, save the resulting 레시피를 파일에 저장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shutdown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reasoning을 하고요. 그 다음에 criticism, 여러 가지 스스로 최적화를 시키는 단계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continuous, 계속해서 실행을 하면요,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월 30일 날 데모 파일이 올라왔네요. 특징들을 보면 인터넷 액세스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하죠. 인터넷 액세스를 GPT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데 접속을 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의 그래픽 카드를 찾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웹사이트 플랫폼들을 접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롱텀, 숏텀 메모리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죠. 이걸 설치해야 있을 수가 있는데요. 흔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파이썬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 못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따라서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설치를 다 하신 분들은요. OpenAI API 키가 필요하고요. Pinecone API 키가 필요합니다. 이 OpenAI API 키는 아시다시피 여기 사이트에서 가지고 올 수 있죠. 로그인 혹은 사인업을 하시면요. 지금과 같은 창에서 API 키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Create New Secret Key 하시면은 키가 생성이 되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inecone 같은 경우도요.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 Pinecone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pinecone.io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무료로 여기 사인업을 하실 수가 있고 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누구든지 무료로 할 수가 있다. 접속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화면을 보이고요. 이거를 눌러서 API 키를 생성하고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API 키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11lab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텍스트를요. 음성으로 TTS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여기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쓰는 옵셔널이라고 합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GitHub에서 이 프로젝트를 클로닝 해야 되는 거죠. 클로닝 하시려면은 이 코드 이 부분 누르시고 여기 이 프로젝트 주소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카피 하셔가지고요. GitHub가 설치된 상태에서 GitHub에서 클로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닝하는 방법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GitHub 프로젝트에서 이 코드 이 녹색 버튼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요거를 누르시면은 밑에 하단으로 이렇게 뜨고 여기서 주소를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하신 다음에요.
Current Repository 탭에서요. Clone Repository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로컬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 세 개의 창이 뜨고요. 여기 URL 선택하시고 이 부분 이 주소창에다가요. 주소창에다가 위에서 카피한 이 주소를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프로젝트 폴더가 복사가 됩니다.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은요. 요구되는 디펜던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잘 정리가 해놨죠. PIP install 하고 requirement text까지 실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행이 되면요. 그 폴더에 env.template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파일에서 이 뒷부분 템플릿 부분을 삭제를 해가지고 env라는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env 파일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openai api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labs api 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pinecone api 키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빠져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입니다. 여기 pinecone api 키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고 environment 파일이고요. 요거를 뭐 메모장 여기서 열으셔도 되고 Visual Studio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거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Required 되는 API 키를 받는 이제 링크가 쭉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다 설치가 되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Python script main.py 요거를 명령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결과를 음성 TTS로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면 뒤에다가 스피크라고 하는 옵션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pinecone API 키를 셋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app.pinecone.io 아까 우리 갔던 데죠. 예, 여기서 세팅을 하는 방법을 또 밑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맥 유저들은 지금처럼 environment value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continuous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continuous 모드 AI를 개입 없이 100%로 자동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편리하고 하지만 좀 위험한 기능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앞에는 똑같고요. 뒤에 부분에다가 continuous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나올 때는 Ctrl-C를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T-4에 액세스 권한이 없으신 분들은 뒷부분에 GPT-3 only라고 붙여주셔야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안 붙여주셔도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디폴트로요. AutoGPT는 달리를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 쓰기 위해서는 허깅 페이스 API 토큰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리미테이션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 제품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타이틀로 experiment라고 했잖아요. 실험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동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API 키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밋이 있는 겁니다. 특히 OpenAI 같은 경우에는 API 키가 무료로 일정 정도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expensive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공지를 네,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어그리 동의하는 부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설치를 쭉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보시는 영상처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결과물처럼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 영상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itHub에서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요. 그거를 터미널 창에서 이 클론 띄우고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정한 로컬 폴더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디펜던시를 설치하는 거죠. PIP install 하고 -r requirements text 네, 아까 AutoGPT Git 사이트에서 공지된 대로 이렇게 터미널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쭉 터미널 창에 진행이 되고요. .template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이 template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template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yes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생기고 이 파일을 Visual Studio에서 열어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지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받은으로 여기를 메꿔주는 겁니다. 이 API 키를 받는 곳은 OpenAI API 사이트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API 키를 받는 페이지에서요. 지금 두 개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걸 하나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API 키는 지금 다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새로 확인을 하려면 무조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의 거는 삭제할 수도 있고요. Create New Secret Key를 누르게 되면 Secret Key가 팝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카피를 해서 이 카피된 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제는요. 어떤 임무를 주려고 하냐면 아마존
이 아마존 사이트에서요. 그래픽카드 RTX 4090 이 가격을 찾는 임무를 지금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관련 임무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페이지에서요. 이 폴더에서 터미널을 실행하고요. 실행된 터미널에다가 python script/main.py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터미널 창에 예제에서 봤던 우리 쭉 텍스트들이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Welcome to AutoGPT 하고 이름을 넣어라. AI 이름 넣게 됩니다. 여기서는 SharperGPT라고 되어 있고요. SharperGPT로 접속을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SharperGPT에 대한 임무를 정의해 주는 거죠. SharperBot이다. 그리고 목표 1, Goal 1은 뭐냐?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브라우즈 amazon.com 있습니다. amazon.com을 브라우징 해라. 그리고 find the price of NVIDIA RTX 4090. 4090 NVIDIA 그래픽카드의 가격을 찾아라. 목표가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가 텍스트 파일로 가격을 작성해라. 그리고 셧다운. 그게 목표 네 번째고 없는 경우 엔터를 치면 바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continuous 모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건데 yes, y 눌러줄 거냐? Yes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진행이 되고요. 쭉 진행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임무 중에 그 파일 폴더에 가면 지금처럼 price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생겼고요. 이번에는요, continuous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continuous 모드로 하려면요, 뒷부분에다가 continuous라고 붙여주면 되고요.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continuous 모드에서는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추천되지 않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키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슈퍼바이징, 관리 감독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냥 고하는 겁니다. 아무런 물어보는 게 없는 거죠. 정해진 임무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고요. 여기서는 가격을 찾는 임무를 단순한 걸 시켰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임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최적화를 시키면서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11랩스에서요. 그 스피크를 위해서 API 키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AutoGPT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또 AutoGPT는 또 다릅니다. 지금 AutoGPT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AutoGPT 예, 요거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AutoGPT. 근데 이걸 더 쉽게 바로 웹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AI가 그거를 달성하고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니셜 롤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AutoGPT에서 했던 내용들을 바로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줬고요. 여러 가지로 또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더 넣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지금 데모 파일입니다. 데모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OpenAI API 키를 넣어야 되고요. Google API 키를 넣어야 되고요. Google Custom Search Engine ID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폴트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웹상에서요. 바로 대화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으로 관련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쭉 나오고 있죠. 계속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 유용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Open API 키를 쓰고 Google Search API 키를 쓰고 Custom Search Engine ID를 쓴다. 이 API 키를 받는 거는 Open AI에서는 AI API 키를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의 Search API 키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Custom Search Engine ID 이것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urity 이게 Security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PI 키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All of your credentials 비밀은 로컬에 저장이 된다. 이번 시간에는요 AutoGPT 관련해서 지금 따끈따끈하게요 계속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itHub에 관련 소스코드가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리소스 관점에서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이 AutoGPT 관련된 이슈는 계속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서도요. 그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